서울푸드 2011 차원에 다른 4일간의 이야기 코트라가 주최한 제29회 서울푸드 2011이 45개국 1,101개 업체가 2,125개 부스로 참가한 가운데 45,300명의 식품업계 종사자가 전 시장을 방문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983년 한국국제식품기술전을 시작으로 2003년 UFI 국제박람회연맹으로부터 국제전문전시회 인증 2006년 올월드 엑서비션스와 국제관 MOU 체결 2011년 지식경제부 글로벌 탑5 전시회 선정 국내 전시회 최초 ISO 9001 품질경영 인증을 획득한 서울푸드는 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 최대 아시아 4대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로 성장,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전시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738개사, 해외 44개국 363개 업체가 서울국제식품기술전과 서울국제식품전으로 참가한 이번 서울푸드 2011은 파인푸드, 파인퓨처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식품기기관, 식품안전관, 식품포장관, 국내외 식품관 등 5개의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종합 마케팅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원부자재부터 가공식품은 물론 주방기기부터 위생 및 포장기기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참가업체들은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푸드 2011에서는 코트라의 전세계 102개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초청한 매출액 1,000만 불 이상 해외 유력 바이어 100개사와 전시회 참가업체 간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710건의 바이어 상담을 통해 모두 1억 2,8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초청한 국내 바이어 상담회도 내수 시장 판로 확대를 열망하는 참가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러한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는 다른 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는 서울푸드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서울푸드는 전시 기간 중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30회에 달하는 각종 세미나와 포럼은 단순히 볼거리로 끝나는 전시회가 아니라 식품기업 서로가 신기술과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 식품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품 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참가업체 대상 식품 디자인 컨설팅전, 세계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식품 트렌드 홍보관,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 상품 명품관,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 홍보관 및 전국 팔도 명주 전시관, 제4회 KCA 바리스타 클래식, 비바 코리아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참가업체는 물론 관람객들로부터 커다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푸드뱅크와 세이브 더 칠드런의 무료 홍보 부스를 제공하고 입장권 판매 수입 전액을 기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탑 전시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산업 전시 문화를 개척하려는 서울푸드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서울푸드 탄생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도 2012년 서울푸드는 식품 산업의 발전성과 미래상을 제시 식품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